레몬향 가득 닭가슴살을 곁들여 근손실까지 막아주는 레몬크림 파스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요리를 제보해주신 한국조선의 향 사업관리팀 문대일 자원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레몬이 모두 잠길 정도의 양을 넣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끓는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으면 가스레인지를 꺼주시고 여기에 레몬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십니다. 몇 번 뒤적여 주신 다음에 찬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두르시고 베이킹소다까지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레몬을 박박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레몬 위에 농약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소금을 씻어낸 레몬을 강판을 이용해서 껍질을 갈아줍니다. 노란 부분만 제거해주십시오. 체에 받쳐서 즙을 낼 건데요. 체에 받치는 이유는 레몬 안에 있는 씨들이 즙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닭가슴살을 얇게 반으로 저며 보겠습니다. 저민 닭가슴살 위에 소금과 후추, 레몬 껍질로 재워줍니다. 볶을 버섯을 썰어주겠습니다. 마늘을 편 썰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를 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지를 자르고 가스레인지를 중불에 놓고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반반씩 둘러줍니다. 팬에 열이 올라오면 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닭가슴살은 겉이 노릇노릇해지고 바삭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 익으면 접시에 옮겨주십니다. 바로 버터를 볶아줍니다. 이 팬에 달라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팬에 붙은 재료들이 잘 벗겨지게끔 주걱으로 긁어줍니다. 밑에 재료가 다 긁혀진 다음에는 채소 재료를 넣습니다. 일단 양파. 채소 재료를 볶는 정도는 양파가 연한 갈색이 될 정도로 볶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을 넣어줍니다.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생크림과 파슬리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여기에 레몬즙과 레몬 껍질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 소금과 후추를 이용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끓는 소금물에 파스타면을 넣고 약 9분간 삶아줍니다. 중간중간 주걱으로 휘저어줍니다. 네, 면이 다 삶아지면 물을 따라버리고 채 위에서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골고루 묻혀줍니다. 네, 준비된 그릇에 면을 담아줍니다. 그 위에 레몬크림 소스를 부어줍니다. 구워놓은 닭가슴살과 파슬리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닭가슴살 레몬크림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기대돼요. 거의 신나. 신나. 눈이 좋아. 파스타는 원래 짭짤하게 먹어야 네. 맛있어요. 이 크림만 먹었을 때는 적당한 것 같았는데 그쵸, 그쵸. 섞고 나서 보니까 면이 있으니까 닭고기 맛있다. 괴식 느낌인데 그렇진 않네. 크림인데 레몬이 들어도 확실히 하나도 안 느끼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자세 소금을 치고 있어. 살짝 짭짤해지니까 신맛도 강하게 달아나는 것 같은데. 소금을 얼마나 쳤길래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